잘 먹겠습니다. 네. 아, 뜨거, 뜨거, 뜨거. 어, 뜨거. 목이 물린 것 같아. 이거 유나 저기 있어. 황태, 황태. 황태가 뭐지? 말린 거. 엄마 이거 내복이에요? 응. 응. 좋아하는 거. 생선 말린 거. 황태. 엄마 이거 생선 말린 거죠? 응. 뭐? 김치 맛있네. 어? 김치? 응. 잘 익혔어. 응. 아니, 튄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처음부터 맛있어야 돼. 응. 이윤아, 너 저거 같은데? 먹방 유튜버? 제가 미역을 한번 먹어볼게요. 이 김치라는 거는 익는 게 아니라 품종. 품종 좋아하네. 강아지야? 품종이에요? 품종. 젓가락질 연습하는 거야, 열심히? 아이고. 너무 뜨겁다. 난 미역국 먹는 이윤이가 될 거야. 아니, 엄마가 찢어줄게. 나 이제 혼자 먹을 수 있는데. 알아. 근데 이 깻잎은 너무 크니까 엄마가 좀 찢어야 돼. 누나도 찢어줘. 저 그냥 깨물어 먹으면 되지 않아요? 그래도 되긴 하네. 누나, 저 이제 미역 먹을 수 있어요. 그래, 열 개만 더 줄까? 아니요. 자. 맛있어. 안 짜게 됐어. 이한이도 줘? 네. 아이니도 찢어줘? 맛있네. 엄마, 저 언제 아빠 가게에서 그냥 젓가락으로 밥 먹은 적 있어요? 맛있다. 밥은. 왜 한 숟갈 한 숟갈 그렇게 유튜버야? 난 이제부터 쳐야지. 야, 너 지금 카메라랑 겸상하냐? 그냥 먹어. 제 레시피가 편해졌어요. 이거 아이니도 줘. 이따 때문에. 좀 큰데? 응, 바삭한데. 어, 제가 먼저, 제가 맨 처음에 집으려고 나 먹었는데. 응. 어, 이거 두부가 엄청 고소한 거야? 아니면은? 들기름에 저거? 누나 이거 다 안에 따로 안 먹을게. 꼬들어기만 네가 집어와. 마트 가면. 어디 있는 지 알지? 네. 응. 엄마. 아빠 이것도 줄까? 어. 이거 그냥 아무 맛도 안 나고 꼬들꼬들 아니요? 응, 쫄깃쫄깃 꼬들꼬들. 응? 간 마늘? 간 마늘? 왜요? 고추장도 넣어야 돼. 나도 필요한데. 아. 나 미역국 맛있어요. 진짜? 네. 열심히 먹었어. 자. 두부 몇 개나? 두 개. 나 이거 깻잎? 근데 미역인 줄 알고 안 먹었어. 미역 맛있어요. 그래놓고 미역인 줄 알고 안 먹었어? 아이고야. 아이고야. 맛있다고는 안 했는데. 아빠 깻잎 띄워줄게요. 아무나 띄워주는 거 아닌데. 깻잎. 아니요. 도장이다. 안 신고 안 짜서 그죠? 이거 깻잎은 몇 개 넣어줄까? 세 개쯤? 한 다섯 개쯤? 한 여섯 먹고 또 먹어. 이거 누나가 너무 좋아하지. 이것도 먹어. 동치미 무침가? 엄마의 사랑 덕분에 미역이 더 맛있어. 더 맛있어진 것 같아. 너 너무 그러지 마. 그럼 다음부터 내가 미역 왕창 준다. 응? 안 돼요. 그건 안 될게요. 봐, 누나가 미역 맛있다며. 나 이거 먹을게. 나 맛있다고는 안 했거든. 먹을게. 이거 다 먹을게 내가.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맛있다. 알았어, 먹어. 이거 먹으면 역도 없잖아.
됐다. 거네. 에이, 하나 돌려주마. 예쁜 거네. 더 먹어? 됐어? 아니요. 그럼. 무침을 때. 어떻게? 야, 여기 들어갔죠? 꼬리 냈어. 뭐 낼게요? 들어갔지? 네. 뭐 들어갔어? 미안거려요. 아, 진짜. 나이스하게 싹 들어갔네. 아, 미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엄마, 응? 이빨 빼서 가장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왜? 이제 이쪽으로도 오징어를 씹을 수 있어요. 엄마, 이빨 빼서 가장 행복한 게 뭔지 알아요? 몰라, 따라하지 마, 따라하지 마. 옥수수 잘 먹을 수 있어요. 앞니, 앞니 때문에 맞아. 옥수수 잘 먹자, 먹자. 아니, 나 이쪽으로 뗀 줄 알다. 우리가 하든 말든 이윤이는 열심히 먹고 있어. 왜요? 응? 밥을? 밥을. 아빠 벌써 가세요? 두부 하나 더 줘. 미연, 여기 물통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엄마가 빼줬습니다. 아, 설명도 해주는 거야? 그냥 아예 보여줘. 그런 건 어떻게 알아? 엄마가 알겠네. 야, 나도 안 하는 걸 이런 건 어떻게 알지? 아, 나 못 살게. 어떻게 알아? 어디서 봤어? TV에서. 아, 요새 TV를 좀 많이 보는구나, 니네가. TV로 좋은 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TV를 많이 봐야죠. 그리고, 안 돼. 그리고 TV에서 보는... 엄마는 그런 거 흉내내는 거 엄청 안 좋아하는데? 이제요? 그럼. 이은아, 학교에서 백격색이랑 똑같은 거야. 그쵸? 좋은 건 흉내내도 되는데, 아무거나 다 흉내내고 그러지 마. 네. 엄마 하나 주는 거야? 고맙다. 몇 개 더 줄 건데. 아니야, 이제 됐어. 아. 누나도 먹어? 누나 이거 안 먹는 게. 난 상상의 맛이. 누나야, 이 두부가 얼마나 맛있는데? 내가 벌써 1학년이라니. 믿기지가 않아. 조금만 더 있으면 2학년 된다. 내가 벌써 초등학교라니. 믿기지가 않아. 내가 벌써 유치원 다니다니. 믿기지가 않아. 애기들은 어린이집 다니는 것도 믿기지가 않는다 해. 엄마가 니네 셋을 낳다니 믿기지가 않아. 잘 먹었습니다. 뭐라고? 엄마 두 명 만났으면 더 좋았잖아요. 너가 없었어 그럼. 괜찮아? 아니 형아는 형아를 빼고 니네 둘을 낳? 골라서 낳을 수가 없어. 순서대로 나오는 대로 낳는 거지. 아니. 여기 누구 있어? 네. 여기 누구 있어? 쳐다보길래 자꾸. 누구 있어? 아니요. 누나 있어요, 누나. 누나는 저기 있잖아. 지켜보고 있다. 아니 밥 말아 먹을 거야 그냥 먹을 거야? 말아 먹어요. 말아 먹을 거예요? 안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아니 좋아 그 엄마 다 먹을까? 오늘은 좀 별로야. 네. 너무 많을까? 응, 많았는데 엄마 드시라고. 엄마 드시라고요? 국물 좀 모자르려나? 응.
말해봐. 모자랄 것 같은데. 한 젓가락만, 네. 한 국자만 더 넣어줄까? 네, 이게 완전 죽이 될 것 같아요. 빨리 줘봐. 깨끗이 먹어. 젓가락 건강하겠다. 잘하네. 유나 저기 깻잎도 하나 남았다. 깻잎 더 먹는데요? 깻잎 더 먹어? 네. 엄마 저 발가 후딱 젖었어요. 후딱. 다 먹어가네. 조금 모자르겠다. 나 국물 안 먹어도 돼요? 응, 국물까지 다 안 먹어도 돼. 왜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거 아니야? 국물에 그 뭐였더라? 딱 부분 그런 거 있으니까 하루도 몸에 좋은 거? 근데 그 다음에 생선 단백질이었어요? 단백질이 있어야 좋은 건데 왜 국물 먹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국물은 짜고 나트륨이 많아서 다 안 먹어도 돼. 소금기, 소금기. 그래도 맛있는 점도 많고, 그래, 그리고 그거 몸에 좋은 점도 많잖아요. 몸에 나쁜 점도 많아. 이제 깻잎 그만 먹었지. 조금 남았어. 오이 다 남은 거 좀 줄까? 오이 다 싣고 채소를 오늘은 깻잎이 좋아? 하나씩 남겨놓게 마지막으로 그럼. 다 먹고 마지막에 줄게 그럼. 잘 먹었습니다. 여기다. 조심히 가. 엄마, 제가 그거.